하도셋, 하도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이럴입니다. 김성동 교수님의 형법 강론 제539페이지. 로마자역본의 일반 물건 방어죄입니다. 사마이럴 TV 질자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제167조 일반 물건 방어죄. 제1항. 불을 놓아 전 3조의 기장 이외의 물건을 소유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자기 소유 일반 물건 방어죄. 제2항. 1항의 물건이 자기 소유에 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번의 의의와 성격. 불을 놓아 건조물 등이 아닌 일반 물건을 소유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다만 물건이 자기 소유인 경우에는 제2차적인 보호법익인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없으므로 타인 소유인 경우에 비해 법적용이 낮게 되어 있다. 자기 소유인 경우나 타인 소유인 경우 모두 공공의 위험이 발생해야 성립하는 구체적인 면법과 미수적인 규정이 없다. 2번의 구성요건. 타인 소유거나 자기 소유인 경우 공공의 위험에 대한 행자의 고의가 있어야 540페이지 하고 고의가 있었으나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미수는 불벌임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공공의 위험 발생에 염려는 없고 넓고 한적한 공무원에서 타인의 물건을 방어하는 경우에는 공공의 위험 발생이 없기 때문에 이자가 성립하지 않고 그 물건이 타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소유의 정도에 따라 성립죄의 기소 또는 미수로 처벌될 수도 있다. 무주물에 방어하는 경우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점은 자기 소유 물건을 방어하는 경우와 마찬가지이므로 일반 물건 방어죄가 아닌 자기 소유 일반 물건 방어죄가 성립한다. 자기 소유에 속하는 물건에 타인의 물건으로 간주하는 규정도 이제 적용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일반 물건 방어죄 같고요. 여기까지 한번 올려두고 다음 거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